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1954년부터 개입하여 1973년 철수까지 20년 동안 투입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생산되고 실제로 보급된 미 군용 시계, 일명 밀스펙 시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수량의 시계를 생산하고 보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다수의 시계 제조사들에게 발주를 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밴너스 시계가 대표적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잘 아는 브로바, 해밀턴, 마라톤, 엘진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을 위해 최초로 적용된 밀스펙이 밀 W3818인데, 1960년대 미군은 파병 규모는 상당히 커졌으며 더 많은 군용시계가 필요함에 따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밀스펙을 새로 만들었는데, 바로 밀 W46374입니다. 품질은 낮춘 일회용 시계 요건이 핵심이고, 숫자 맨 끝에 붙는 알파벳이 개정 기호인데, 보통 보급 후에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씩 개선하고, 개정판 단위가 곧새 버전 계약으로 제조사들에게 발주를 내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정판인 46374B가 1975년 5월에 나왔는데, 이 당시 발주를 받은 제조사에 해밀턴이 있었고요. 스토커앤예일, 마라톤 등이 있었습니다. 제조사는 달라도 어차피 뭐 동일한 스펙 요건을 준수해야 했었기 때문에 외관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정인 B의 핵심은 당시 삼중수소 야광이 적용되었었는데, 당시엔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케이스백에 방사성 폐기물로 간주한다, 뭐 이런 문구가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그 밖에 야광 도료가 떨어지지 않게 클리어 코팅을 적용한다, 뭐등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의 밀스펙 개정판 발주를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안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미군으로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밀스펙 발주를 받은 제조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타이맥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이 군용 버전인 76374B가 등장하면서 타이맥스는 극적으로 발주를 받아 플라스틱 케이스를 적용한 군용 시계를 처음으로 미군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뭐 국방부의 심사에 합격을 한 거니까 이 또한 뭐 대단한 거죠. 인디글로의 주인답게 당시에도 야광 성능은 상당히 뛰어나 보이네요. 이렇게 타이맥스가 납품한 밀스펙 46374B 시계는 1982년에 미 해병대에 보급이 되었는데, 바로 이 시계가 타이맥스 MK1입니다. 점점 느낌이 오고 있죠. 오늘 뭐가 나올지. 2016년도 오리지널 느낌을 살려서 레진 케이스에 오리지널 1982 MK1을 복각 출시하였고, 오늘 만나보실 시계는 2017년도에 출시한 MK1인데, 뜬금없이 케이스 소재가 바뀌었네요. 그것도 알루미늄으로, 뭐지?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오, 이쁜데? 사실 이 시계를 두달 넘게 찾는데 처음 본척 하기가 상당히 어설프네요. 일단 시계의 디테일을 보기 전에 기준을 조금 잡고 가겠습니다. 가끔씩 저도 모르게 시계를 절대평가할 때가 있는데, 이 시계는 상대평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시계 가격이 3만원대 후반이거든요. 뭐 반올림해서 4만원이라고 치더라도 뭐 대충 봤을 때 이런 비주얼이라면 일단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스펙이나 만듦새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4만원으로 시계 쇼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델 코드는 TWET10300, 케이스 크기는 40mm, 두께는 13mm, 럭트럭 47mm에 아주 전형적인 필드 시계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은 케이스 소재가 알루미늄입니다. 케이스 전체가 뭐 타이맥스에서 저가형 모델에 자주 쓰는 비드 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무광 입자가 살짝 크게 처리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놓고 무광 처리를 하는 게뭐 어설프게 브러싱 처리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이네요. 마치 학창 시절에 고급 워크맨의 그 마그네슘 바디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그 느낌이에요. 물론 가까이서 보면 확실히 거칠게 마감된 흔적들이 보이는데, 솔직히 정말 가까이서 봐야 보이는 정도라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계는 4만원짜리 시계입니다. 시계를 만지작 만지작 하다보면 딱 드는 생각이 아 정말 필드 시계인 척 그럴싸하게 흉내를 잘 내었구나. 전면의 아크릴 글래스도 정말 과할 정도로 왜곡 효과를 주어서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필드 시계 느낌을 잘 살렸고요. 두께가 얇아서 저렴한 느낌인 나토 밴드도 역시 대충 보기에는 준수한 편이네요. 다이얼을 보면 일단 조잡하지 않게 날짜창이 없는 부분은 뭐 나름 칭찬하고 싶고 매트한 회색 다이얼판에 정갈하게 인덱스와 넘버링이 마킹되어 있습니다. 군용시계답게 안쪽에는 24시간계가 위치하고 있고 정렬이 완벽하게 벗어나 움직이는 초침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뭐 고급스럽진 않고 가격대비 평범한 모습입니다. 기본 야광 도료는 도포되어 있기는 한데 빛은 강한 편은 아니고 지속시간 역시 짧습니다. 하지만 야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디글로가 버티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 마리타임처럼 다이얼판이 어두운 색이라 인디글로도 살짝 어두운 푸른빛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총평입니다. 우선 시계 자체로 뭐 마감 품질이나 스펙을 따진다면 방수도 안되고 정렬도 안 맞고 내구성도 믿음이 안 가는 당연히 실망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만원이라는 가격을 고려하고 바라본다면 패션 아이템으로 필드 시계의 느낌을 아주 저렴하게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사실상 엄청난 가성비입니다. 나름대로 근본 있는 군용시계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준수한 외관에 4만원이라 도그워치 컨셉에 어울리는 시계가 모처럼 나왔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